자, 오늘 반값소 왔는데요. 네, 영상 보시겠습니다. 우선 반값소는 세트를 시켰습니다.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 고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네, 값어치 세트 가격은 35,000원. 여기다 밥도 하나 시켰는데요. 등심, 살치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네, 마스크를 벗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, 맛있네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런 고기랑 같이 먹는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밥이랑 오, 양파 이것도 완전 맛있습니다. 네, 다음 또 등심입니다. 피곤해서 옆에 여듬 났는데 짰더니 입이 저렇게 됐네요. 등심 이제 또 먹어봅니다. 오, 정말 맛있어요. 양파도 먹어주고. 오늘도 일하고 왔거든요.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.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일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네, 고기랑 밥 먹어주고 점심도 밥은 안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먹어주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굿. 원래는 안성점 반값소가 셀프바가 두곳 정도 있었는데 손님이 조금 줄어드셨는지 한 곳으로 네,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 곳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고기도 먹고요. 쭉 먹습니다. 소고기가 되게 맛집이에요, 여기가. 네, 베커벨님이 구워주셨는데, 베커벨님은 잘못 드셨다고 하네요, 제가. 전잘 먹었는데. 네, 고기 더 먹습니다. 양파가 약간 단짠으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양파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기본 반찬으로 나온 그 게장도 꽤 맛있었어요. 약간 양념 게장이라서 약간 매우면서 먹었는데 한 3개 정도 나오는데요. 되게 좋았습니다. 네, 맛있게 먹고 있는 한빛입니다. 저희 한빛TV 항상 사랑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
네, 살치살이랑 네, 갈비살도 굽고 있습니다. 굿!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안녕!